네, 안녕하세요. 전망 좋은 집 이한채 과장입니다. 오늘은 부천 내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바로 제 뒤에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집 바로 앞에서 그냥 버스 타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할 정도로 학군이 굉장히 옆에 잘 붙어 있습니다. 제 뒤편 그리고 저 아래까지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 공간도 100%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집 앞쪽에 이렇게 큰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그 점 또한 굉장히 메리트 있고요. 네, 여기 분양가는 4억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할인폭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저한테 맡겨주시고 지금부터 집안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. 네, 지금부터 전실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. 3인용 슬라이딩 도어로 이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장 총 3개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안쪽으로 거실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네, 지금 거실 모습 보고 계신데요. 양쪽 벽면의 거리가 4m 30으로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소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인용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빈 공간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? 안마의자도 충분히 둘 수 있는 그 정도로 벽 길이가 굉장히 길게 잘 빠졌습니다.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패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아트월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. 이쪽에다가 이제 TV 이쪽에다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큼지막한 걸로 일체감 있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창 보시면 여기가 남향입니다. 지금 현수막 때문에 일부분만 햇살이 들어오는데 남향이기 때문에 햇살 체감 굉장히 좋을 거예요. 그리고 위쪽에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 집에서 가장 넓은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주방이 굉장히 넓게 뻗어 있는데요. 주방 넓은 거 선호하신 분들한테 아주 제격인 것 같아요. 지금 냉장고 자리 보시면 비스포크 3단이 아니라 비스포크 4단까지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그런 주방의 모습이고요. 그리고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까지 아주 빽빽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.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단차도 낮췄는데 안쪽에 이렇게 무릎을 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깊숙하게 빼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섯 분이서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길게 잘 되어 있어요. 네, 기본적으로 여기는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. 위쪽에다가 이제 단독 후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. 안방 화장실 한번 비춰주실래요? 살짝 분리된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화장실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벽을 두고 있다는 점, 안방에서도 뭐 물리는 소리나 아니면은 볼일 보실 때 이런 소음 같은 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안방인데요. 지금 벽을 가로막고 있고 지금 이 안 내부는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3m 40, 3m 50 정도로 편차가 크지 않고요. 굉장히 넓게 침실로만 쓰시는 공간인데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. 혹시나 옷장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쪽에다가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침대를 좀 당기시면 되니까요. 네, 그리고 여기 안방에는 베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거실이랑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도 남향이에요. 남향으로 지금 이쪽에서도 채광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. 이쪽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알파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지금 메인 욕실인데요. 그레이톤 타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샤워 그리고 거울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방도 마찬가지로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조그만한 테라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뭐 중간에 테라스가 있는 왕테라스 세대도 있다고 하니까요. 그 점도 참고해 주시는데 여기 이제 뭐 이 위층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 크기 같은 경우는 2800 나오기 때문에 침대, 책상, 옷장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2800에 2600으로 세 개의 방 중에서는 가장 작은데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워시타워 두시고 안쪽을 옷방으로 쓰시면 괜찮을 만한 그런 구조의 방입니다. 아니면 이렇게 서재 용도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베란다 잠깐 보여드릴게요. 베란다 공간이 지금 수전까지 그리고 안쪽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앞까지 한다면 방이랑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. 네, 1.5m 육박하기 때문에 워시타워 등 아니면 또 다른 팬트리까지 둘 수 있을 정도로 다용도실이 깔끔하게 그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. 테라스가 방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마무리를 테라스에서 하진 못했는데요. 정말 큰 테라스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초중고가 모두 붙어있는 학군이 굉장히 가깝게 형성되어 있는 위치에 있고 집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. 그리고 할인폭이 굉장히 크고 신규 분양을 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계약도 나오는 현장이니까 내동 쪽으로 집 보시는 분들은 꼭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